자, 그래서 여기서 돌 차렸습니다. 오케이. 앞부분 잠깐 보면 Ted likes a kind cheerful girl, but David likes a shy calm girl.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테드와 데이비드를 뭐하고 있습니까? 비교. 컴페어하고 있죠, 그쵸? 비교. 됐습니까? Compare Ted with David 하고 있네요. Why are they so different? Why are Ted and David so different? Ted와 David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걸까? 왜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걸까? It's because their love is different. There, 뭐 드셨어요? Ted와 데이비드. Ted and 데이비드. David's 대신 왔죠. Ted and David's love map is different. Ted와 David의 love 대신요. Same 해설해요? Different 해설해요? Different 해설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가 묻고 지가 답합니다. What is a love map? Love map이 뭐게? 그래 놓고, according to scientist. 자, 자신의 하는 말의 근거를 높이기 위해서,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다? According to. 뭔 뜻이길래? 그렇죠. 뭔가 근거를 낼 때, 누구, 뭐 어떤 책에 따르면, 뭐 어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뭐, 스티븐 호킹이라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얘기도 할 때, 뭐, 다윈에 따르면, according to 누구누구, love map is a global message in your DNA. love map은 뭐다? 그룹이다. 그룹은 그룹인데, 뭐의 그룹? Of 메시지. 메시지의 그룹이다. 어떤, 뭐, 명령어의 집단이란 말입니다. 명령.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써있는 거다. 어디에? In your DNA. DNA가 뭔지는 많이 들어봤죠. DNA 속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의 묶음인데, 그래서, 뭐, 이번에 또 뭐하고 비교합니까? 맵하고, 러브맵을 서로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맵이 하는 일이 다 뭐예요? 맵은 뭐합니까? 가이드 해주죠. 누구를 어디로? To a play. 어떤 장소로 안내를 해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가 뭔 뜻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러브맵이 가이드 해준다. 러브맵은 안내해준다. 누구를? 누구에게? To a person you will love. 네가 사랑하게 될 사람에게로. 사람에게. 여기는 대시나 후가 사용된다 했습니다. 생략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들 뭐 때문에 왔는지는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I make it을 it is made by me 요거 해서 our love map is made 누가 뭐 한대요? 우리의 러브맵은 만들어진다. 그렇죠. 러브맵이 메이크를 합니까? 메이크를 당합니까? 메이크를 당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메이크의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그건 뭐 바뀐 무슨 시? 인정 바뀐 어떤 시? 만들어진이란 어떤 시니까 앞에 뭐를 붙이면? 이즈를 붙이면 비동사 이즈를 붙이면 만들어진다가 되는 거죠. 러브맵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왜?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언제? In our childhood. 우리들이 애였을 때, 어린이였을 때, childhood가 뭔 뜻이에요? 어린 시절.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love map이 형성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Okay. Our love map is made. 우리의 love map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In our childhood. Now, when we are little. 뭐예요? 우리가 작을 때.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맞아. 우리가 어릴 때. When we are little. 우리가 어릴 때. Our mother is the center. 누가 뭐래요? 엄마가 중심이다, 이 말이죠. 센터에 있다. 무엇의? Of our world. 우리 세상의 중심이다. 엄마가 대장이란 말이죠. When we are little. 우리가 어릴 적에는, 우리가 꼬맹이일 때는, when we are little. When Edison was young, 기억납니까? 네. 그거하고 똑같은 when, 뭐 하는 when? 그렇죠. 때 만드는 when이죠. 됐습니까? 때를 만드는 when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됐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네. 누가 뭐 한다? Our mother is the center of our world. 엄마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o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so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뭐와 뭐를 연결해 줄 때? 그 중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원인과 결과 있습니까? 엄마가 세상의 중심인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뜻은 그래서죠.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Our mother is affection 한다 이 말이죠.
예, 엄마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our mother가 affection한다. 누구에게 affection한대요? Our love man에게. 어떻게? Most. Most의 뜻이 뭐예요? 가장 많이 뜻이죠. 가장 많이. 그래서 그러므로 엄마가 영향을 끼친다. Affect 뭐하다? 영향을 끼치다. 그러니까 effect는 뭐예요? effect. 영향. 얘는 명사죠. effect는 명사고요. affect는 동사죠. 네. our mother가 affect한다. 영향을 끼친다. 누구에게? our love man에게. 어찌? 뭐? 가장 영향을 끼친다. 엄마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엄마가 우리들의 love man에 가장 영향을 끼친다. for this reason이 뭐였더라? 이런 이유로. okay. for this reason. 뭐하고 뭐하고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때 쓰는 거죠. 그럼 뭐로 바꿔서 쓸 수 있겠어요? So. 그렇죠. So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When we are little, our mother is the center of our world. 엄마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our mother가 affects our love member. 엄마가 우리들의 love member에 가장 영향을 끼쳐. 그래서 또 그런 이유로 We feel love. 우린 뭐 한대요? 느낀다, 사랑을. 우린 사랑을 느끼는 거죠. 누구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거죠. We feel love for people.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We feel love for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 여기에 like의 뜻은? 뭐와 같은. 같은, 그렇죠. 어떤 시니까 앞에 뭐 붙여서? 하다시 붙여서. 비동사 붙여서 뭐뭐와 같다. 우리 엄마와 같은 사람들.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 우리 엄마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엄마 같은 사람들,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 아빠 같은 사람들, people who are like our father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사랑을 느낀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We feel love for people. We feel love for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who are like our mothers. 우리들의 엄마 같은 사람들. People who are like mothers. 오케이. Love, when is our love map? When is it made? When is our love map made? It is made when we are childhood. In our childhood. Okay. So, what is our center? What is mother. Our center? When? When we are little. Our mother is the center of the world. Who affects our love man most? Who affects our love man most? Mother. Our mother affects our love man most. Right? Right? 그렇습니까? 엄마가 가장 영향 끼치죠. 그렇죠? Okay. 그래서 who do we feel love about? Who do we feel love for? We feel love for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 그러니까 엄마 같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뭐에 대한 설명? 그렇죠. 러브맵에 대한 설명이었죠. 러브맵이 뭐다라는 거. 러브맵은 어디에 있는 건데 우리들의 DNA 속에도 있는데 하는 역할은 이런 거죠. 러브맵의 형성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네. 형성 시기를 알 수 있죠? 네. 형성 시기 언제예요? Childhood. 그렇죠. 그러면 러브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취향이 어떻다? 엄마. 그렇죠. 엄마 같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느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죠. 습니까? 잘 모릅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here is a secret. 그래서 secret이 비밀이 아니고 뭐예요? 비결이죠. 비결.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 비결이 있다. 어디로 가는 비결? To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에게로 가. 이해로 가는 길 비결이죠. 이해하는 비결. 누구를 이해하는 비결?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친이나 여친을 이해하는 비결이 있다. 습니까? Here is a secret to understanding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그니까? Okay. 여기 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여기 빈칸을 채워놓으려면 그러면. 그니까? Okay. 어디에 비결이 있단 말이야? 어디에 비결이? 여기가 어디? Love map. Love map에 뭐라고 써있어? 지금까지 읽은 걸로 통해서. 네 엄마 닮은 사람이 짱이야. 라고 써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누가? 오케이. Okay, 그래서 have a look at 이제 여기 이제 채워 넣을 수 있죠. have a look at 뭐 해라? 봐라. 한 봐라 이 말도 have a look at 한 봐라. have a look at 누구를 봐라? his or her mother. 그렇죠. 맞습니까? his는 your boyfriend's mother 이 말이죠. your boyfriend's mother. her는 your girlfriend's mother. 맞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를 한번 봐라. 또는 여자친구의 남친, 남자친구에서 남자친구 엄마를 한번 또 자세히 만나서 관찰해 보란 말이죠. 이렇게 나랑 비슷한 거. 여자친구. 그럴 수도 있겠네. They were probably. 그래서 they는 they는 뭐든 싶었어요. His or her mother. His or her mother. His or her mother. 안만 길어봐도 she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데이는 누구 대신 왔는지 찾는 게 좀 어렵죠. 데이는 뭐 대신 왔냐 하면 your boyfriend and his mother. your boyfriend를 골랐다면 your boyfriend and his mother 대신 왔든지 아니면 girlfriend를 고른다면 your girlfriend and her mother 대신 온 거죠. 너의 남친과 남친 엄마 또는 너의 여친과 여친 엄마 그들 뭐 그들 너의 남친과 남친 엄마 또는 여친과 여친 엄마가 will probably act 그들이 네, 아마도 행동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본인 엄마나 여친 아니에요? 네, 왜 불어? 예? 본인 엄마나 여친이랑 본인 엄마나 남친 아니에요? 뭐가? 그렇죠. 본인 엄마랑 그렇죠. Your mother and your boyfriend 대신 왔죠. Your mother and 여기에 his mother만 바꿔주면 되겠죠. Your mother 여기도 마찬가지. Your mother. Your boyfriend와 your mother. your girlfriend와 your mother. 너의 남친과 니네 엄마. 너의 여친과 니네 엄마. 네. Will probably act. 아마도 행동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잘 발견했죠. 선생님의 오류를. 그렇습니까? 니네 남친과 니네 엄마. 말이죠. 니네 여친과 니네 엄마가 아마 하는 짓이 똑같을 거다. 뭔가 뭐 똑같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비슷한 점이 있겠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엄마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rammar to know. 여기서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 설명할 거 뭐 블라블라 써 있는데 미리 얘기할게요. 자, who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o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who는 이런 who다. Who are you? Who are you? 할 때 who다. 이런 who도 있지만 어떤 who도 있느냐? The girl who is like my mom. 이런 who도 있다 이겁니다. Who are you? 할 때 who도 있고 The girl who is like your mom 할 때 who도 있다. 그러니까 1번 who를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who의 뜻이 뭐예요? 누구. 누구라고 묻는 거죠. 누구, 누가, 뭐, 누구를. 그래서 이 who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이 who를 보고는 의문사의 who라 합니다. 의문사 who. who are you? Who is he? 누구, 누가, 누구를. 이런 who도 있지만 이번에 who, the girl who is like your mom은 뭔 뜻이에요?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who가 있다. The girl who is like your mom이 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 같은 여자. 그렇죠. 우리 엄마 같은 여자이 말이죠. 엄마 같은 여자. 얼마나 많은 여자이 말이죠. 이 who가 하는 일은 지금부터 어떤 시를 시작하겠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 girl who can swim well은 뭐겠어? The girl who can swim well. 네? The girl who can swim well. 수영 잘하는 여자. 그렇죠.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여자 하면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the boy who is ugly. 못생긴 남자. 남자 이 말이죠.
됐습니까? The boy who is very good at dancing. 잘 추는 남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묻는 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어떠시. 그래서 블라블라 써있는데요. 뭐 선행사가 뭐 어려운 말 써있습니다.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해요. 앞에 있는 말. 더 걸을 보고 선행사라고 합니다. 더 걸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물건이에요? 사람! 이 경우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뭘 쓸 수 있다? who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who가 더 걸을 꾸며줄게. 우리말하고 우리말과 절대 다른 일. 우리나라 한국어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어디서 어디로, 어디를 꾸며주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who가. 네. 그거랑 비교한대요. 뭐랑? 위치랑. 그래서 위치를 썼는 경우 뭐 더 북. 자, 위치에 대해서 그러면 위치도 1번 위치가 있고 2번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뜻은 어느 것. 그렇죠. 이때 마찬가지 뭐라고 한다? 의문사라고 합니다. Which do you like? 이런 거죠. Which do you like? 어느 것이 마음에 드니? 위치 뒤에 묻는 말의 순서가 오는 거죠. 여기에 are you 묻는 말이죠. 또 do you like 마찬가지 묻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얘들이 묻는 뜻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위치도 마찬가지 더 북 위치 I read last night. The book which I read last night 뭐 뜻일까? 내가 어젯밤에 읽은 책. 그렇죠. 내가 어젯밤에 읽었던 책. 어떤 책? 내가 어젯밤에 읽었던 책. 무슨 시덩어리? 어떤 시덩어리가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오케이. The book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써서 선행사가 더 북같이 이런 물건인 경우에 위치 뒷부분이 지금부터 꾸미는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사인으로 쓰인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을 합칩니다. I have a friend. 나에겐 친구가 있고 he has a baby brother. 그에겐 뭐가 있다? 애기 남자 형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늦둥이 남자 형제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나에겐 친구가 있습니다. I have a friend. friend는 friend인데 어떤 friend? Who has a baby brother. baby brother를 가지고 있는 친구. 어떤 씨가 뒤로 왔다. I like the doll. 나는 뭐가 마음에 든다? 인형이 마음에 든다. It is made of paper. 그것은 종이로 만들어졌다. 그럼 이 두 문장 합치면 나는 어떤 인형을 마음에 들어 한다? 종이로 만든 인형을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럼 얘는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인 위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두 문장 합치면 I like the doll. 나는 그 인형이 마음에 들어. 어떤 인형? Which is made of paper. 종이로 만들어진 인형. 그럼 이게 어디 나오지? 이게 어디 나오지? 뭐 이거 나오죠? 두 군데 나옵니다. 위치가 나와요, 호가 나와요. 찾아보세요. 방금 배운 게 어디 나오는지. 두 군데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꾸미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갔습니다. 한 개는 보이고 한 개는 안 보이죠. 한 개 안 보여요. 네. 제일 먼저 나온 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A person you will love 있죠. A person you will love. person하고 you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뭐 who 또는 네. 대시도 됐죠. You will love는 너는 사랑할 것이다죠. 근데 여기에 who가 들어갔으니까 네가 사랑할 것이다 해서 다 떨어지고 네가 사랑할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어디 나오나요? Who are like our mothers. 여기 할 때 who. 얘들이 바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의 who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이냐?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 네가 사랑할 사람들. 사람들은 아니네.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글에 나온 러브맵의 성격. 러브맵의 성격은 배우자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지 결정해야 됩니까? How to love입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누구와 친한, 누구와 누구가 친한지를 보여줍니까? 아니요. 보여줄 수 있잖아. 아닌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까? 아니요. 오케이. 4번이죠.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더구요? 그 다음에 I like the stories. 어쩌고 저쩌고 have happy endings. 자, 이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일까요? I like the stories. 뭐 have happy endings. 왜 저 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좋아? 어떤 이야기 좋아한다고?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어떤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고등학교 애면 누가 뭐 한다? 아이는 like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the stories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둘 중에 당연히 뭐겠어? Which. 그렇죠. 왜? 사물입니다. 저 스토리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위치 또는 위치 또는 네. 됐습니까? 됐은 앞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쓸 수 있어요. 그치. 그럼 나중에 됐을 됐만 써야 되는 경우도 배우게 될 거고요. 됐을 못 쓰는 경우도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일단 뭐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I like the boy. 뭐 어쩌고저쩌고. Next door가 뭐야? Next door. 다음 예, 그런 뜻입니다. 아, 옆집에. 아, 그렇습니까? Next door. 옆집에. 오케이. Okay,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됐을 때 나는 또 마음에 드네요. 네. 그렇죠. 뭐가 마음에 들어요? The boy. The boy. 왜 더 보이는 더 보이인데 어떤 더 보이? 그렇죠. 옆집에 네. 사는 남자아이가 마음에 든다. 옆집에 남자아이가 사는데 걔가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그러면 더 옆집에 사는 남자아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The boy who lives next doo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교해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에 have하고 lives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하필이면 해볼까? 해즈도 아니고 해즈도 아니고 스토리즈니까? 그렇죠. 스토리즈니까. 오. 그렇죠? 또 여기는 왜 리브가 아니고 리브즈일까? 보이니까. 보이니까. 이니까. 됐습니까? 이거 이제 중학교 가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 자리에다가 뭐 써놓고 리브 써놓고 맞냐 틀렸냐.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금방 이 리브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애가 마음에 들어. I like the boy. 그리고 and 그는 살아요. He lives 어디에? Next door.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죠. 네. 그래서 나는 그 애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걔는 옆집에 살아. 그러면 he lives야, he lives야. He lives.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리브스지. 이것도 두 문장으로 나누면 똑같죠. 나는 그 이야기들이 마음에 들어. I like the story. 결을 너무 굴리시네요. I like the stories. And the stories have happy ending. The stories 안만 길어봤자 뭔가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 has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have가 오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has가 와야 될 경우에 많이 틀리죠. 만약에 더 스토리즈가 아니고 뭐였다면 더 스토리였다면 여기에 have가 아니고 has가 와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있대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 조금 어려운 문법인데요. 뭐 미리 한번 맛만 봤어요. 중인인데 왜 이거야? 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겁니다. 네, 3, 4, 5 조사의 것들 쭉 한꺼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요? 예, 3, 4, 5. 예, 다음 시간까지 3은 해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시간까지는 4, 그 다음 시간까지는 5. 이렇게 해오면 되겠죠. 어, 아, 그래요? 이건 짧아가지고 없는 줄 알았어. 저걸 칸이 많아 좋다, 이거. 자, 먼저, 오리진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비교해 보세요. 오리지널? 오리지는 뭐고 오리지널은 뭔가?
오리진과 오리진아. 잘했다. 보이나요? 잘 보입니까? 오리진과 오리진아를 비교해 주시고요. 오리진은 무슨 시고 무슨 뜻이다. 오리진아는 무슨 시고 무슨 뜻이다. 영어는 이제 문법을, 특히 이제 문법을 위주로 공부해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단어의 품사라고 얘기하는 시, 명사인지 동사인지 하다시 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예? 아니요, 더 있는데 하다가 중단된 거죠. 여러분들이 단어 시험에서 많이 틀렸던 프레셔스 저기 있습니다. 어디요? 인도 프레셔스. 아, 친구. Okay, why did Columbus travel to America? Surprisingly, it was because he wanted to find salt. 에서는 to find salt에 대해서 조사해오라는 뜻이 있죠. 뭘 조사하는 거겠어요? Find salt 이때는 뜻이 하나죠. 네. 그렇죠. 뭐 하다 보니까 소금 찾다죠, 이거.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뜻이 몇 개? 두 개. 네 개죠. 그렇죠. 뜻이 안 정해져 있고 네 개가 될 수 있죠. 뭐뭐 했더라. 하다시 앞에 투로 붙이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라도 적어두세요, 일단. 그럼 뒤에 4번 it is very cheap. 아, 잠깐만요. 이거부터 다 천천히 하세요. To find the salt 의 뜻은 소금을 찾는 것, 소금을 찾기 위하여, 소금을 찾기 위한, 소금을 찾아서, 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리냐? 그니까, 그 다음에, easy, 그 다음에, today we can buy salt easily 해서, easy하고 easily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왜 easily를 해야만 하는지, 왜 easy가 안 되는지, we can find, we can buy salt easily. 아, 여기구나. 왜 easy 하면 안 되고 왜 easily 해야 되는가? we can buy salt easy 하면 왜 틀리는가? we can buy salt easily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it is very cheap 할 때 it이 뭐 대신 왔는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칩의 반대말. 그 다음에, but in the old days, salt was not common. 낫 커먼 한 단어로 뭔지. 자, 낫 커먼을 한 단어로 뭔지 이거 조사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면요, 커먼의 뜻이 뭔지 알고 있고, 커먼의 뜻이 뭔지 알면 낫 커먼의 뜻은 커먼의 뜻의 반대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말을 네이버 사전에 한글로 치면 되겠죠, 그 말로. 그러면 그러면 영어나 그 한글로 우리말 뜻을 치면 그게 영어로 나오잖아요, 사전. 네. 그렇죠? 한영사전 같은 거 치면. 모르나요? 예를 들어서. 네? 사전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영어 사전을 고릅니다. 그렇죠? 네이버 사전에 영어 사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배고픈. 이렇게 헝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not common의 뜻이 한글로 뭐죠? 네. 그렇죠. 걔를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래. 치면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의외로 뭐 뭐만 붙이면 됐는데 라고 해석해서 salt was not, but in the old days salt was not common. It was very expensive. In some parts of the world, salt was even used as money. 그래서 okay. 여기에
song to us. 이 문장에서 좀 할 게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요 새끼야. 나 못 들었는데. 소프트 was even used as money. 문장에서는 used는 used의 몇 번째 녀석인가? 그 다음에 as money 할 때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일까? 네. 그 다음에 the word salary comes from the word salt. Roman soldiers sometimes received this salt instead of money for their work. Instead of가 뭔지 알죠?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 Worth가 뭔 뜻이었는지 알아야죠. It means that he is worth his pay. 그래서는 뭐 하는 대신지 대세 역할 뭐 이런 것도 다 해보면 되겠네요. 'Why did Columbus travel to America?' Surprisingly, 일단 읽고 쭉지나가 하겠습니다. 다 같이 'Why did Columbus travel to America?' 'Why did Columbus travel to America?' Surprisingly. Surprisingly, it was because he wanted to find salt. It was because he wanted to find salt. Today, we can buy salt easily. We can buy salt easily. It is very cheap. It is very cheap. But in the old days, salt was not common. Salt was not common. It was very expensive. It was very expensive. In some parts of the world. In some parts of the world, salt was even used as money. Salt was even used as money. Money blank. Blank. The word salary comes from the word salt. The word salary comes from the word salt. Okay. 아직도 이 단어를 잘 모르는 뭐 instead of가 뭔 뜻인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맞습니까? worth가 뭔 뜻인지 물어보면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말아야 돼요. 이제 중학생인데. 그 다음에 로만 솔저스죠. 다같이 로만 솔저스 sometimes received salt. Roman soldiers sometimes received salt instead of money. Instead of money. For their work.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 It means that he is worth his pay. It means that he is worth his pay. Okay. Grammar to know. As에 대해서. 자, 여기 as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As는 앞으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할 거지만 as는 몇 가지 as가 있냐 하면 원래 세 가지 가르쳐 줬는데 좀 네 가지로 가르쳐 드릴게요. as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 뭐뭐로서 이 말이에요. 뭐뭐로서 수단과 자격의 as가 있다. 수단이나 자격의 as. 그 다음에 뭐뭐만큼이란 as도 있습니다. 뭐뭐만큼 그럼 방식의 as랍니다. 방식.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뜻으로 쓰이는 예문은 간단하게 I am as tall as you 할 때 이 두 번째 as가 이 뜻입니다. 난 너만큼 키가 커 이 뜻이죠. I am as tall as you. As you의 뜻이 뭐다? 너만큼. 됐습니까? 너만큼, 너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as는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란 뜻의 예제였습니다. 어?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As I was little, I was cute. 멋지시겠어요? 어릴 때 많이 귀여웠다. 그렇죠. 어릴 땐 귀여웠는데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 애들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When I was little, I was cute. 이걸 뭐 time as라 합니다. Time as. 시간의 as. 그 다음에 뭐뭐이기 때문에 As I am hungry, I will eat it. As I am hungry, I will eat it. 뭔 뜻일까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난 먹을 거야. 나 그거 뭐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걸 먹을 거야. 어, 이 is를 as를 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걸 보고 reason의 as라 합니다. reason. 이유의 as. reason as. 그러니까 그 중에 여기서는 책에서는 뭐뭐로서 수단과 작용의 as가 나오는 모양이죠. as는 짧죠? 그렇죠. 짧아서 여기저기다가 다 갖다 쓰도록 만들었나봐요. 됐나요? 네. 예문 You can use that glass. You can use. 너는 사용할 수 있대죠? 무엇을? That glass. 저 잔을. As a vase. 뭐로써? 꽃병으로써. 말이죠. 넌 사용할 수 있어. 뭘요? That glass를. 어떻게 해요? As a vas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라는 질문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s a vase. 꽃병으로써. 그럼 무슨 시덩어리? 어떤 시덩어리죠? 부사죠, 부자. 부자가 아니고 부사. 어떻게 꽃병으로써? 됐습니까? She works. 누가 뭐 한대요? 일한다. 어디서? 여기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As a teacher. 뜻은? 교사로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떻게 일한다? 교사로서 일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 a parent가 뭐예요? as a parent 부모로서 take care of가 뭘까요? take care of 돌보다 그렇죠. 그러면 have to는 배웠죠? 네. I have to take care of가 뭐예요? 나는 돌봐야만 한다. my children 무엇을? 나의 아이들을 as a parent 부모로서 I have to take care of my parents, my children 아이들을 돌봐야만 합니다. as가 부모로서라는 수단과 자격의 as가 있고 그 외에 이런 녀석들도 있으니까 알아두어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문장 속에 있는 as를 만났을 때 네 가지 중에 뭘까라는 것은 그 녀석만 as만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앞뒤를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4번. 아, 여기서는 뭐 옛날에 소음 귀했다 어쩌고 빈칸에 들어갈 말.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instead, in fact, however. 다 가르쳐줬죠? 모르는 거 있나요? In other words가 뭐였더라? 달리 말하자면, 그렇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다면 어떨 때 쓰는 거죠? 다시 말할 때? 뭐 할 때? 추가 설명할 때 쓰는 거죠.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을까봐. 인스테드는 뭔 뜻이에요? 대신에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뭔가 대안을 제시할 때 쓰는 거죠. 다른 방식을 파악할 수 있을 때. 대안 제시죠. 대안 제시. In fact는? 사실은 사실을 말할 때죠. At the same time은? 같은 시간에. 동시에죠? 동시에. However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지만. 어떨 때 써요?
그렇죠. 앞에 와 반대되는 어떤 상황을 뭔가 반전이 있을 때 쓰는 거죠. 다음에 칼질하면 되겠네요.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이 상자를 어떻게 의자로 뭐한다 사용한다 시제는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로 작문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왜 이렇게 좋아해? 이 정도 줄이야. 아니, choose mother, 이거 있냐? 자, 자, 문법 수업 할게요, 이제. 네? 어, 그러니까? 진짜요? 예. 4번 다 많이 하셨어요? 뭐, 여기까지 하죠. 그니까? 뭐, 이렇게 눈치가 없으냐? 아, 이건 뭐, 이름 바꾸려고. 책 패시 뭐 대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패시 그냥 아 말이 얼었어 발이 얼었어? 괜찮거든요 춥습니까? 발이 발 따뜻게 해야 돼 자 어쩌고 저쩌고 막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there 뒤에 뭐가 오겠다. there 뒤에 뭐 is 아니면 are가 온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하나 오고 것이 오고. 네.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when이나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다. 그럼 어떤 것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 있다. 언제 또는 어디에. 그니까 자 이때의 there, there 뒤에 be 동사가 올 때의 there는 그냥 일반적인 there하고 다릅니다. there 뒤에 be 동사가 왔을 때 there를 보고 뭐 문법적인 명칭도 있긴 있어요. 뭐 유도 부사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보고 유도 부사다. 지금부터 유도 부는 아니고 지금부터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끌고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뭐하고 이 대어는 뭐하고 다르다? I go there 할 때 대어는 대어하고는 다릅니다. 실제로 문제에도 나와요. 다음에 대어 중 본문의 밑줄 친 대어와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자, 이 대어의 특징은 뭐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라는 사인이지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 go there 할 때 there는 무슨 뜻이다? 거기에 간다 이런 뜻으로써 뜻이 있는 거죠. 막 뭐 쓸데없는 말을 뭐 써놨습니다. 지금부터 소풍이 있다. 오늘 소풍 간다 이 말이겠죠. 영어스럽게 쓰는 건데 소풍이 오늘 있다 이 말은 오늘 소풍 가요 이 뜻입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케이 그럼 주어는 소풍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 공부했는 걸 보면 누가 소풍이 언제 오늘 뭐 한다 있다 그러면 소풍이 있다 picnic is 언제 today 이렇게 원래 하면 되겠죠. picnic is today 누가 뭐 한다 소풍이 있습니다 언제 오늘. 근데 이 today란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뜻도 되지만 명사로서 오늘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할 수 있느냐 소풍은 뭐다? 오늘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소풍은 오늘이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오늘 소풍 간다라는 표현은 a picnic is today라는 표현은 어색해하고 뭐라 그런다? 소풍이 있습니다. There is a picnic. 언제? Today.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뭐가 붙어 있을 경우에 여기 만약에 the picnic이면 못 쓴다. 왜 쓰지 못할까? There is a picnic은 되지만 There is the picnic. There is a 뭐 There is a boy는 되지만 There is the boy는 안 된대. 왜 그럴까? 뭐가 있다라고 처음 소개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아,
돈은 어떤 경우에 쓴다 했죠? 한번 그렇죠. 한번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할 때 그렇죠. 쓴다고 했죠. 다 기억하고 있죠. There is, there are는 뭐가 있다고 처음 소개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더가 있는 거하고 같이 못 써요. 네. There is the book 이런 거 안 돼요. There are books 하든지 There is a book 하든지. 오케이. 그래서 an apple isn't on the table. 이건 일단 누가 뭐 한대요? 사과가 있다. 있다나 있지 않다. 없다. 어디에? 탁자 위에. 이런 뜻이죠. 이거를 바꾸면 사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과가 없습니다가 뭘까? an apple. 네,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뭐 배웠죠? 저걸 써먹으란 말이죠. 사과가 아, 없습니다. There isn't. 그렇지. There isn't an apple. There isn't an apple. 어디에? On the table. On the table.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탁자 위에 사과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on apple, 아, apples are 뭐가 있다? 사과들이 있다. 있다. 어디에? On the table. 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There are apples on the table. There are apples on the table.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누가 뭐 한다? 어부이가 있다. 어디에? In the playground. 운동장에 남자아이가 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There is a boy in the playground. 되게 쉽죠? There is a boy in the playground. Boys aren't. 누가 뭐 한다? 보이들이 없다. 어디에? In the playground. 그렇죠. 운동장에 남자애들이 없대죠. 근데 이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There aren't boys in the playground. There aren't boys in the playground. 여기는 왜 is지? 한 개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왜 are지? 여러 개니까. 단수 복수. 그러니까 중1 때 이거 가지고 쉬운 문제 내요 뭐. 됐습니까? 다음 중 is가 와야 할지 are가 올지 고르세요 라든지 쉽게 아니면 is나 are를 넣어놓고 만약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a picnic is 누가 뭐 한다? 소풍이 있다. 언제? 9시 여기에. 언제? 9시 그러니까 여기서 9시에 소풍 갈 거다 선생님들끼리 미리 와가지고 사전 현장 답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9시에 소풍 갑시다 이거. 학교 소풍합시다 이렇게 근데 안 쓰고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은 뭐다? There is a picnic. 왜 is지? 어 피크닉이니까 There is a picnic here at 9 o'clock. There is a picnic here. 여기에서 소풍 갑시 여기에서 소풍이라는 행사를 개최합시다. At 9 o'clock. 9시에 이렇게 쓴다. 됐습니까? The apple is 누가 뭐 한다? 그 사과가 있다. 어디에? 탁자에.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There is the appl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더는 처음 소개할 때 하는 건데 there는 처음 소개할 때 하는 아, 더는 처음 소개할 때가 아니잖아. 그렇죠. There is, 이걸 보고 there be 동사랍니다. There be 동사는 뭐가 있다고 처음 소개할 때 쓰는 건데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처음 소개한 게 아니고 한 번 나온 적이 있는 녀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못 쓰, 어색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there is, there are 이거는 보통 어떤 때 쓰이냐? 보통 뭐 내 방을 소개해 보세요.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의 방이 어떤지 소개하세요. 이런 거 할 때 책상이 있어요. 뭐 침대가 있어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 있죠.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동생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저는 발로 찹니다. 뭐. 저리 가 이 자식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알이 두 개 있고 교실에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이 있고 뭐 있습니다. 뭘 지금 하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동사 파트가 모두 끝이 났네요. 네 여기 발열이라는 뜻 있어요. 네? 발열 발열이라는 뜻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디까지 숙제냐 하면 몇 가지죠? 25번까지
벌써 예상했어요. 그 나머지는 시험인데 뭐 미리 한번 훑어보시든지. 시험이요? 예. 차는 안 할래요. 안 할래. 아 그렇습니까? 차는 예. 여기까지. 말라. 나 있어. 나 가만히 왔어. 나 있어. 나 있어. 있어? 네. 네. 잡아줘.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주신 거를 저희가 잡아도 전 안 받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와, 좋겠다, 새 거라는 거예요. 잠깐만. 아, 들어. 아, 들어. 이게 또 깔려 있어. 얘 좀 끝내자. 와, 진짜. 책 건조된 거 아니지? 오래됐어. 기다려보세요. 너무 멀리 있어요. 제가 아빠 타니까. 어, 이제 있지. 아니, 있다니까. 그렇게 구성적인 말을 하고 살면 어떡해. 근데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Hey, where? 아니, 이걸 왜 들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ustralia. 그것도 선생님이 주시겠지. 자, 일단 문장이 몇 개가 쭉 있는데요. 일단 보니까 뭐 빨갛게 칠해져 있는 글자가 보이죠? 그렇죠. 빨갛게 칠해져 있는 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생각하면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부터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Which do you want, ice cream or popcorn? Which do you want, ice cream or popcorn?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a, 볼까요? 시작. Have a look, but don't touch it. Have a look, but don't touch it. 말죠. Have a look at it, but don't touch it.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른쪽 밑에 imagine 가보겠습니다. 시작.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 그렇죠. 이번엔 that이, 뭐 아까는 but이, 그전엔 or가. 그 다음에 when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when이 굵게 처리되어 있네요. 아, 빨간색이네요. 가볼까요? When we are at the top, let's say hooray. When we are at the top, let's say hooray. 이런 거 있죠? 진짜 hooray. 오케이, 예, hooray.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t, because가 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I can't follow you because you're so fast. I can't follow you because you're so fast.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게 한 녀석이 여기 있네요. I can't follow you because you're so fast 라고 말한 이유가 얘입니다. 피에로가 뭐라 그래요? Touch your nose and ears. Touch your nose and ears. And에 빨갛게 칠해져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전부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것들 공통점이 뭐죠? 조동사다. 앞제비시다. 조동사는 얘들이 can, will, may, must, should 얘들이 뭐다? 조동사다. 얘들이 조동사죠.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면 그렇죠. 얘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 접속사다.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다. 자, 좀 쉬운 접속사들이 왼쪽에 쭉 있죠. 그렇죠? 왼쪽. and 하고 or 하고 but이죠. and 하고 이렇게 얘들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수도 있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or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나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했나요? 단어와 단어요. 오케이. 뭐와 뭐를 연결했나요? 뭐와 뭐를 연결했나요? 아이스크림과 팝콘. 그렇죠. 아이스크림과 팝콘. 맞습니까? 그 다음에 and 가볼까요? 저, touch your nose and ears. 저, 얘들 셋의 공통점은, 원래 얘들 셋을 이렇게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배우기도 합니다.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래?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등위 접속사.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뭐 그런 거, 알아도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요. 뭐다, 얘들은, 얘들이 한 묶음으로 묶여서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얘들 세 명의 공통점은. 네. 오케이. 자, and 같은 경우에 touch your nose and ears. 단어와 단어를 접속했나요? 아니면 문장과 문장을 접속했나요? 단어와 단어. 그래서 nose도, 다 ears도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but 볼까요? Have a look, but don't touch it. 이번에는 뭐와 뭐를 연결했나요? 문장과 문장. 그렇죠. Have a look도 문장이고 Don't touch it도 문장이죠. 이와 같이 얘들은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애들,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얘들의, 원래 중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될 명칭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장의 한 부분이 된다. 종. 종이 뭔지 알잖아, 종. 아니요. 그렇죠, 하인. 그렇습니까? 노예. 이런 거. 부하. 종이 된다. 한 일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전체 문장의 한 부분. 그럼 종속 접속사라는 말이, 접속사라는 말이 어려우면, 어떤, 이 접속사가 나가고 그 뒷부분이 여섯 가지 질문 중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가 된다, 이겁니다. 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한 가지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가 되는 녀석을 보고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자, 첫 번째.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 이거 뭔 소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가 뭔 뜻이겠어요? 우리가 구름에 있다고 상상해봐. 그렇죠.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고 상상해봐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끊어있게 하면 뭐 해라? Imagine 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뭐에 대한 대답? 상상해 보세요. 누가 갑자기 저기 문을 확 열고 야 상상해 봐 이러면서 확 갔어. 그럼 내가 갑자기 빠져나가 갖고 내가 뭐라고 그럴까? 뭐를요? 뭘 상상해야 되는데 뭘 상상할까? 뭐 이 자식아? 뭘 이렇게 내가? 네. 뭘 상상해 이 자식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 대답을 보고,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라는 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까? What should I imagine? What should I imagine? 내가 무슨 상상해야 되는데요? What should I imagine? 이렇게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라. 는 것을 이 대답을 보고 몇 번째 배운 대시라 그럽니까? 두 번째 배운 대. 정확하게 세 번째 배운 거죠, 그렇죠? 저거 어떤 시야? 그렇죠. 어. 어떤 시 아니죠 이거? 그런다. 몽환새. 독립만세. We are in the clouds. 완전한 문장이죠. We are in the clouds가 뭔 뜻이에요?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죠. 우리는 구름 속에 있다. 오케이. 그래. 독립만세를 뭐 만드는? 독립만세를 뭐 만드는? 겉 만드는. 중학교 가면 뭐라고 배울 거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배울 거예요. 네. 명사절을 이끄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를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냥. 누가 뭐 한다가 들어있는데,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학교에서 얘기한다. 됐습니까? 이해되죠? 됐습니까? 네, 독립만세를 겁만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 번째 배운 대시, 바로, A person that you will like 할 때 그 대시죠. A person that you will like. A person that you will love가 뭐였어? A person. Person that you will love가 뭐였어요? 네가 사랑하게 될 사람. 그래서 네 번째 배우게 될 테스트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 세 번째 대세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세 번째 대세. 독립만세를 겁만드는 대세. 우리가 꿈속, 아니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라 뭔가 뭔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종속 접속사. 문장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겁니다. 문장 속에서 여기서 몇 가지 끄덕이게 해봤더니 무엇을 상상할까요?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라는 것. 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나. 그래서 한 부분이구나. 종이구나. 부하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볼까요? We are at the top은 뭔 뜻이야? We are at the top. 우리가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꼭대기에 있다죠? 네. 그렇죠. 근데 when we are at the top, when이 붙으면 우리가 꼭대기에 있을 때. 때. Let's say, 뭐 하자? 소리 지르자. 뭐라고? 만세! 만세라고 부르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언제 소리 지를래? 이 말이죠. 언제 만세할까? 언제 만세하자? 언제 우리가 꼭대기에 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en.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시간의 부사들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when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언제 소리 지르자? 언제 만세하자? 우리가 꼭대기에 있을 때. 때. 됐습니까? 때 만드는 왜죠? 때 만드는 왜? 때 만드는 왜? 네. When should we say hooray when we are at the top?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can't follow you 막 이렇게 막 해봐 막 이렇게 한 거죠 막 빠르게 그렇죠? I can't follow you. I can't follow. 나는 따를 수가 없다. 따라할 수가 없대죠. 누구를? 너를. Because you are so fast가 뭔 뜻이에요? 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can't you follow me? 말이죠. Why can't you follow me? 왜 니들 나 못 따라하는데? Because you are so fast. 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죠. 문장 한 문장이야, 두 문장이야. 문장. 한 문장이죠, 그쵸? 그쵸? 한 문장인데 누가 뭐 한다가 몇 번 들어있어? 두 번. 두 번 들어있죠. 두 번 들어있을 수 있는 이유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머지 다 마찬가지 누가 뭐 한다가 두 번 들어있죠. 우리 네. 소리 지르자. 우리가 꼭대기에 있다. 난 따라할 수가 없다. 넌 너무 빠르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더라? 상상하자. 우리는 꿈 속에 있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이런 건, 이제, 얘는 누가는 없습니다. 동영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문장입니다. 누가 뭐 한다, 두 번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접속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들을 알맞게 놓으라 그랬는데, 안 풀어진 친구들은 지금 바로 풀어봐도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뭐, 뭘까요? Imagine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그쵸. 무슨 뜻이에요? 뭐 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오케이, 상상해보세요.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누가 문 열고, 상상해봐!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럼 뒤쫓아가면서, 뭘 상상할까, 이 새끼야! 이러겠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러한 대답을 보고, 명사절을 이끈대요, 명사절. 불국절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해인절도 아니고요. 계속해야지. 통도절도 아니고요.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때리지 뭐 던지지 마세요. 토마토 이런 거 사드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visit the festival. 넌 뭐한다? 페스티벌 방문한다. You will be fed.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After. 그렇죠. After you visit the festival, 네가 페스티벌 방문한 이후에 너는 뭐 해질 거다? 뚱뚱해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왜 뚱뚱해질 것이다? 많이 먹어서. 뭐를 많이 먹어서? 초콜릿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그다음 3번. People play. 누가 뭐 한대요? 논대죠. 그렇죠. 사람들은 논다. 자, there are no more potatoes의 뜻은 뭐예요? There are no more potatoes. There are 나온 김에 하면 되겠죠. There are no more potatoes. 더 이상의 토마토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논다. 더 이상 포테이토가 없다. 아, 포테이토? 토마토가 없다. 그럼 사람들은 논다. 더 이상 토마토가 없다. 합치려면 뭐가 자연스러울까? 사람들은 놉니다. 더 이상 토마토가 없어질 때까지. 그럼 여기 들어간 말은 뭐? Until. People play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누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왜? 정확하게는 until when이죠. Until when 언제까지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놀 거냐 이 말이죠.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할 때까지. 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After you visit the festival, 네가 페스티벌 방문한 이후에는 넌 뚱뚱해질 거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ill I be fat? 하면 되겠죠. When will I be fat? 내가 언제 뚱뚱해질까요? When will I be fat? 내가 언제 뚱뚱해질까? 됐습니까? After you visit the festival.
그 다음에 touch your nose and ears 위에 나와 있는 거네요. 등위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do you want? ice cream or popcorn? or는 무슨 의문, 무슨 접속사라 합니까? 선택하는 거, 선택이죠. 선택하는 거. and는 둘 다 해당될 때 and, 둘 중 하나가 해당될 때 or. 오케이, 한번 보기는 하세요. Have a look. 그러나 만지지 마세요. But don't touch it. 아. 오케이, 그래서 리뷰 테스트. 그래서 언제 한 행동에 대한 얘기입니까? 언제? 과거에. 과거 언제? Yesterday. 그렇죠. Yesterday가 있으니까 뭐 동사의 시제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보았습니다. I saw 무엇을? A huge house. 언제? Yesterday. 그래서 A huge house라는 대답 듣고 싶어. A huge hous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네. 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id you see? 그렇죠. What did you see yesterday? 하면 되겠죠? 그렇죠. What did you see yesterday? 그러면 이번에는 yesterday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you see a huge house? 하면 되겠죠. When did you see a huge house? 오케이, 그 다음에 I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를래? Who saw a huge house yester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궁금할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왜? 얘가 뭐라서? 아, 주어가 궁금할 땐 옷은 안 바뀐다 했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et's go! Let's go. 우리 뭐 하자? 가자, 가자. 가자. To have a snowball fight 겠네요. To have a snowball fight.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to가, to 뒤에 하다시가 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Have a snowball fight. To 없이 have a snowball fight는 뭔 뜻이에요? 눈싸움을 하다. 눈싸움을 하다죠. 네. 그쵸. 그러면 여기 to 붙어서, let's go랑 붙어서, 네 가지 뜻 중에 뭘까요? 눈싸움을 하는 거. 하는 거. Let's go. 뜻이 뭐예요? Let's go. 가자. 우리 가자. 눈싸움 하는 것 가자.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하에서? 그쵸. 하기 위해. 뭔 뜻이다, 하기? 하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y should we go? Why should we go? 우리 왜 가야 되는데? Let's go. Let's go. 가자, 닥치고 가자. To have a snowball fight 하기 위하여. 와. 그래서 예를 보고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라고 할까? 명사처럼 쓰였어. 형용사처럼 쓰였어. 부사처럼 쓰였어. 부사.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그랬어. Why에 대한. When, where, how, why. 맞습니까? When, where, 시간, 장소, 방법, 이유죠. 네. 그 다음에 3번. Look at that. 뭐하래요? 저거 봐. 저거 봐. 그러면 there is a statue. 그렇죠. There is a statue. 뭐가 있다? 동사. 등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난 갖고 있다네요. 무엇을? A lot of clothes. 난 옷 많다죠. 됐습니까? 됐다, 야. It's very messy. 어떻대요? 더럽대요. 엄청 지저분하대죠. It's really exciting. 어떻다? 신난다. 엄청 신난대죠. 그러면 지저분하다, 신난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벗! 그렇죠. 지저분하지만 엄청 신나요. 다음 I imagine 난 뭐 한다? 상상한다. 그럼 여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난 상상한다. 갔어. What?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 둘 중에 뭐? What? 네. I'm in a chocolate world라. 내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상상해 봅니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what do you imagine? 그렇죠. 넌 무슨 상상하니? 넌 무슨 상상하니? What do you imagine?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부른다? 명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 that.
이걸 보고는 명사 절. 이 덩어리를 보고는 이 덩어리를 보고는 네? 이 덩어리를 보고는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네. 화는 내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는 뭐 해라? 양치질 해라. 너는 먹는다죠. 네. 그러면 둘이 잘 어울리게 붙이려면 after. 그렇죠. brush your teeth after you eat. 네가 먹은 이후에 양치질을 하세요. 네.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 You should가 생겼던 거죠. You should brush your teeth after you eat. After you ea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en should I brush your teeth? My teeth. 네. Okay. When should I brush your teeth? I understand. 그러니까 저는 양치질을 언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를 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그래서 예를 보고 부사절이라 하죠. 시간에 무슨 절, 시간에 부사. 성대 부사 하지 마시고. 이거. I screamed a lot. I screamed a lot. 난 뭐 했다? 소리 지르고 우셨다. 그 다음에 The movie was exciting. 그 영화는? 재밌었다. 그럼 둘을 잘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건? Because. 그리고 여기 쉼표는 없어야 됩니다. 아, I screamed and laughed because the movie was exciting. 와우. Wow. 오케이. 그러면 because the movie was excit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나는 소리 지르고 웃었어. 그 영화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네. 뭐라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y did you scream and laugh? 그렇지. Why did you scream and laugh? 넌 소리 왜 지르고 왜 울었니? Why did you scream and laugh? Because the movie was exciting. 그러면 얘는 명사절일까, 형용사절일까, 부사절일까? 부사절. 그렇죠. 부사절이죠. 뭐의 부사절? 이유의 왜 부사절?라고 합니다. 뭐 부사절도 알고 대단한데. 중학생 대중 갈 준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싫어요. 먹을래요. 아예. 아, 예. Hey, I jumped. 난 뭐 했다? 뛰어들었다. 어디로? Into the river. It was too hot. 어땠다? 너무 더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는 건? 그렇죠. Because.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번. I saw the statue. I screamed. 나는 뭐 했다? 나는 조각상을 보았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럼 여기는? When. 그렇죠. When I saw the statue, I screamed. 봤을 때 소리를 질렀다. 초콜릿 조각상이 이제 녹았죠. 아,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틀렸네. I had a tomato fight. 난 토마토 싸움 했다. My body turned red. 내 몸이 빨갛게 변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After. 그렇지, after. 싸운 다음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I waited for him. 나는 그를 기다렸다. It was dark. 어두워졌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Until 어두워질 때까지 그를 기다렸다. During the party, what happens to the people? 파티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뭔 일이 생기나요? 에이. Clothes beca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합니다. 그렇죠. B는 face만 turn red 해서 틀렸죠. 맞습니까? 끝이다. 네, 끝입니다. 우와. 네. 우와. 진짜요? 네. 우와. 이렇게 빨리 나갔어. 6시 반까지잖아. 몇 시에요? 6시 반. 저것만 딱 저거 시계 조금만 들면 되요. 저걸 딱 가려가지고. 내가 가린 건 아닙니다.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점점 가면 갈수록. 딱 영어 하시면 안 되네. 너무 좋아요. 선생님의 계획이 머리가 덤벌. 딱 계획이 나와서 그냥. 어, 다리.